네, 안녕하십니까. 황장군의 맛집 멋집 리뷰. 오늘은 좀 멀리 왔습니다. 행정구 역상으로는 세종시지만 거의 조치원을 넘어서 천안 평택 밑에 있는 자원관이라는 곳으로 왔는데, 여기는 뒤웅박 마을이라고 하는 일종의 테마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각띠별로 이런 12지신 띠상이 있는데, 여기 보면 토끼띠라는 이런 설명들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45번째 맞는 10월 10일 제 생일입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서 얼마나 맛있는지 먹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여기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각종 그런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와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크게 말해야 돼요. 지금 어린이집하고 보니까 또 다른 유치원에서도 체험학습을 왔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식사를 하기 전에 중간 오프닝 전에 뒤에 있는 저 많은 장독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정말 장독대 많죠? 이곳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기도 하지만 보통 모든 음식의 맛은 장맛에서 나옵니다. 저렇게 드넓게 펼쳐져 있는 장독대를 보니까 왠지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오시죠. 네, 방금 한정식 집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특히 오늘은 제 10월 10일, 제 45번째 생일이라서, 나름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맛있게 먹었고요. 반찬들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이곳 한정식 집에 들어오기 전에 펼쳐졌던 그 드넓은 수많은 그 장독대 거기서 직접 담근 장으로서 만드는 음식들이어서 한식은 특히 한정식은 장맛이 거의 90%를 좌우한다고 할수 있거든요. 굉장히 여러분들한테도 강력하게 추천해줄 수 있는 한정식 집입니다. 누군가에게 접대를 하거나 대접을 하고 싶으실 때 이곳을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자,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